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여기는 창녕 영산 지역에서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논마늘을 심어서 이렇게 재배하는데 이 농가에서는 지금 우리 그 마늘에 타 농가보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오늘 3월 13일 오전인데 지금 이 밭에서는 봄 잠께서 마늘이 충분하게 자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마늘이 이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몸통이 좀 약간 단단합니다. 아직까지는 아침에 얼음이 얼었습니다. 여기 잎 사이에 어제 비로 인해 가지고 물이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잎 사이에 얼음이 얼어 있고 물이 차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몸이 단단한데 어제 비에 요 놈이 자라서 요 마디가 늘어졌습니다. 그전에는 요 마디가 좁아 있다가 약간 웃자름이 발생한다.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마늘이 잎이 이제 쪼개지기도 합니다. 이쪽에 보면 마늘이 충분하게 자란다. 그래서 봄에 마늘이 비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료 성분을 안 가지고 있다면 생산이 감소한다. 그런데 3월 13일 현재 수분 37.4%, 이시가 2.08, 온도 영상 7도 이분 나옵니다. 그러면 다 농가보다 지금 현재 이 농가에서는 비료값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늘을 다 수확할 수 있는 최대 조건입니다. 황금알롱법에서 사계절 이식값을 보면 겨울에 2.7, 봄에 2.1의 이식값이 최고 좋다. 그럼 이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2.08의 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아주 최적의 재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수하게 1차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. 그 비료값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늘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다수하게 조건은 1차적으로 희비량에 있다. 우리가 퇴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마늘을 다수확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다. 퇴비에서는 많은 질소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.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. 인산과 가리는 많고 그래서 질소량을 얼마나 공급할 거냐 그에 따라서 다수확의 1차 조건이 된다고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2.08 정도의 이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아주 잘할 수 있는 1차 조건과 성장에 맞은 비료량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웃자람이 발생한다. 그 마디가 늘어지고 있다. 그러면 얘가 지금 자기 조건에 잎에 영양이 좀 부족하다. 그래서 골드그린 물 500에 1.5리터, 설탕 얼음이 얼고 썰이가 올 때는 아직까지는 3kg 이렇게 살펴진 다음에 잎이 두터워서 뿌리가 많이 발달해서 흡비력이 더 좋아진다.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뿌리가 많이 뻗어서 비료를 상당히 많이 먹는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마늘이 이제 좀 더 크면 이 떼궁이 앞으로 지금은 비가 와서 마디가 절간이 늘어지기도 했는데 늘어졌는데 얼음도 얼어 있고 다음은 이게 물러집니다. 그러면 비료가 배에 내려간다고 곧. 그래서 앞으로는 마늘이 크고 나면 추비를 못하는 원인이 주 원인이 우리가 쿨러 없이 이럴 때는 비료를 못하는 주 원인입니다. 몸통이 물러지면 이 사이에 잎 사이에 끼어있던 우리가 추비했을 때 잎상가리 그러니까 NK 속에서 요소만 아닌 질소 아닌 가리 성분이 녹아서 비에 늦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더 안으로 몸으로 녹아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소를 주고 쿨러를 돌리면 다 녹아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. 그리고 요소를 주더라도 손으로 뿌리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. 소복소복. 근데 기계를 뿌리면 좀 적게 들어간다. 그렇게도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추비를 쿨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 바닥에 놀고래 할 거냐 여기 놀고래 놀고래 해서 갈리기 흙을 떠올린다면 또 한 괜찮다는 거죠. 그래서 흙고래 요소를 해서 녹여서 갈리기를 떠올리면 된다. 갈리기로 떠올리고 나면 여 사이에 흙이 들어가고 나면 잎 사이에 또 비료가 안 들어갑니다. 그때는 위에 추비를 해도 괜찮다. 윗면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골무를 댄다면 여기에
그 물구에다가 비료를 큰 통에 녹여서 같이 쫄쫄 들어가서 전체 논에 넣으면 그것 또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, 마늘은 다수하게 일체 조건이 시비량에 많이 치중해야 된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를 많이 발달시켜서 흡비력을 좋게 해서 다수화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마늘은 다수화기 1차 조건이 시비량, 그리고 옆면 시비, 골드그린, 골드칼라, 설탕, 쫑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골드칼라 1.5리터의 설탕, 1.5kg의 작황에 따라서 염화가리를 1kg 정도 사용할 수 있다. 그 질소가 부족할 때는 염화가리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우리가 마늘 쫑 올라오고 난 뒤에 마늘이 그 썰어지는 것들은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더워서 생육이 멈춰서 썰어졌다.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마늘은 다수하게 1차 조건이 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수확되기 때문에 질소량이 많아야 된다. 그리고 마늘이 캘 때 돼서 이렇게 관리기로 고를 마늘을 제낄 때 제끼놓으면 뻘떡 일었을 정도 돼야만이 다수확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창녕 영산 지역에서 봄 마늘 지금 시비량과 성장 상태에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